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국경에 도착했다. 내나 다쿤테는 결혼반지를 낀 손가락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에나멜 칠을 한 삼각모자에 껄끄러운 양털 모포를 뒤집어 쓴 경관이 피레네 산맥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무진 애를 쓰면서 카바이드 회중 전등을 비추어 여권을 검사했다. 내나 다쿤테 씨. 네? 정식 외교관 여권이었지만 경찰은 여권 사진이 실제의 얼굴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등을 비췄다. 네나 다쿤테는 아직 소녀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부셔. 그 전등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 실례했습니다. 다쿤테의 눈은 행복에 가득 찬 새의 눈 같았고 피부는 1월에 음산한 해직녘과는 달리 카리브해의 햇빛을 내리쬐는 듯 달콤했다. 그녀는 국경 수비대에 1년 월급을 가지고도 사지 못할 밍크 목덜미 털로 된 외투를 목까지 칭칭 감고 있었다. 운전을 하고 있던 그녀의 남편인 빌리 산체스 데 아빌라는 그녀보다 한 살 아래였다. 너무도 잘생긴 그는 스코틀랜드식 체크 무늬가 있는 재킷과 둥그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빌리 산체스 데 아빌라. 자기 아내와는 대조적으로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군. 수줍은 투사처럼 씩씩한 턱이 아주 인상적이야. 두 사람의 조건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건 백금으로 도금된 것처럼 은빛을 발하고 있는 자동차였다. 그 내부는 마치 살아있는 맹수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뒷좌석은 아주 새 것처럼 보이는 가방 한 개와 채 열어보지도 않은 선물 꾸러미로 가득 차 있었다. 오, 테너 색소폰까지 있잖아. 두 사람 중 누가 연주를 하는 걸까? 그것은 네나 다콘테가 해수욕장의 건달과 생각지도 않은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을 정도로 열정을 바치던 것이었다. 자, 됐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이 약국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손가락을 좀 다쳤거든요. 아, 프랑스 국경 지역인 앙다이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앙다이 쪽 경찰들은 유리로 된 환하고 따뜻한 초소 안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가드놀이를 하면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고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의 크기와 수준을 보자 프랑스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빌리 산체스는 자동차 경적을 몇 번 울렸으나 경찰들은 자기들을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계속 경적을 울려대자 그 중 한 명이 초소 창문을 열더니 눈보라보다도 더 환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이클, 알레부장! 뭐라고 떠드는 거야? 제기랄, 당장 꺼져? 뭐? 우리 보고 당장 꺼지래. 이런.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귀까지 외투를 덮고 있던 네나 다콘테가 차에서 내려 그 경찰에게 완벽한 프랑스어로 약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입에 빵을 가득 집어넣은 채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말했다. 그러고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눈보라 속에선 더욱 그러죠. 잠시 후 그는 오리지널 밍크의 광채 속에 둘러싸인 채 손가락을 빨고 있던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를 날씨가 굳은 밤에 나타난 환상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즉시 목소리를 바꾸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비아르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늑대 소리가 나는 한겨울 바람 속에선 거기서 좀 더 떨어진 바이온까지는 가야 문을 연 약국이 있을 겁니다. 중상입니까? 아니요. 별로 대단치 않은 상처예요. 장미가시 찔렸거든요. 네나 다콘테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을 보이며 웃었다.
그 손가락의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이온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보라의 매서움 때문인지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모든 집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아, 이 약국을 찾을 수가 없어. 어쩌지? 난 괜찮아. 그냥 계속 가자. 그래? 좋았어. 그럼 계속 가는 거야? 빌리 산체스는 그런 결정을 내리자 몹시 즐거워했다. 그는 이 진귀한 차에 대해 거의 광적이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이 컨버터블 벤틀리 같은 차는 지금까지 몰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피곤하지도 않아? 아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워. 운전을 하면 할수록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다니까? 그들은 그날 밤 웨딩 스위트룸을 예약해 놓은 스플렌디드 호텔이 있는 보르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행로를 방해할 거센 바람도 그리고 눈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듯 싶었다. 반면에 네나 다콘테는 몹시 피로에 지쳐 있었다. 무엇보다도 마드리드로부터 거기까지 따라온 도로의 마지막 구간에서 얼어붙은 눈더미와 우박으로 두들겨 맞아 기진맥진해 있었다. 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지? 심한 상처도 아니었는데. 바이온을 지나자 그녀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던 피를 멈추기 위해 네 번째 손가락을 꽉 눌러 손수건으로 둘둘 말고는 깊은 잠에 빠졌다. 빌리 산체스는 그런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빌리 산체스는 소나무 숲에서 갑자기 차를 멈췄다. 소나무 잎으로 푸른 초원을 이룬 하늘은 꽁꽁 얼어붙은 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보르도에 잠든 불빛을 지나온 상태였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서 단숨에 파리까지 달려가는 거야. 그는 25,000파운드를 주고 산 커다란 장난감에 빠져서 손가락을 피에 흠심적신 채 자고 있는 멋진 여자도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틈도 없었다. 이렇게 사춘기 소녀의 꿈은 불확실한 바람 속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콜롬비아의 카르타에나에서 신랑 아버지의 놀라움과 신부 부모의 실망, 그리고 대주교의 개인적인 축복 속에서 사흘 전에 결혼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랑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랑은 결혼하기 3개월 전 어느 일요일 해수욕장에서 시작되었다. 따분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 재미있는 일? 야, 빨리! 빨리 오라고! 뭐야? 어디가? 여자 타이즈! 좋았어! 좋았어! 그날 빌리 산체스의 건달패들은 마르베아 해수욕장 여자 탈의실을 급습했다. 네나 다콘테는 겨우 18살이었다. 그녀는 스위스의 생블레스에 있는 샤탈레니의 기숙사에서 막 돌아왔고 그날은 고국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해수욕을 간 일요일이었다. 그녀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옷을 완전히 벗었을 때 옆 탈의실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몸으로 서 있는 탈의실 문의 자물쇠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달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표범 가죽처럼 보이는 팬티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로마 검투사의 노예처럼 오른손 주먹에는 살상용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쇠사슬을 말아 감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네나 다콘테, 정신 차려. 침착하게 맞서는 거야. 그들은 식민 시절부터 이 도시의 운명을 자기들 멋대로 다스려온 지방의 유명인사 가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네나 다콘테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신을 가리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빌리 산체스는 철부지처럼 자신의 의식을 향했다. 표범 무늬의 팬티를 벗고서 우뚝 서 있는 자신의 동물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은 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것을 쳐다보았다. 난 더 크고 더 딱딱한 것도 봤어. 그녀는 두려움을 억제하면서 말했다. 그러니 네가 하려는 일을 잘 생각해야 할 거야. 나랑 하려면 검둥이보다도 더 잘해야 할 테니까. 사실 네나 다콘테는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벌거벗은 남자는 보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그런 도전적인 발언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리스! 화가 난 빌리 산체스가 한 유일한 행동은 쇠사슬을 감은 주먹으로 벽을 친 것뿐이었다. 그러자 그의 주먹뼈가 으스러졌다. 괜찮아요? 안 되겠어. 뼈가 부러진 것 같아.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나 다콘테는 자신의 차로 그를 병원에 데려가 그가 회복할 때까지 간호해주고는 마침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다. 손에 상처가 아물어감에 따라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되었다. 빌리, 이리로 와. 어서. 네나. 집에 그들만 남겨진 비 내리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빌리를 처녀의 침대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 시민전쟁의 용사들과 욕심 많은 할머니들의 초상화가 던지는 놀란 시선 아래서 그들은 거의 2주 동안 같은 시간에 벌거벗은 채 침대에서 어리광을 부리곤 했다. 사랑이 끝난 다음 그들은 창문을 열고 바닷가의 정박한 배들이 내버린 찌꺼기에서 배어나오는 똥냄새와 그 바람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색소폰을 불지 않아 고요해진 정원에서 나는 소음을 들었다. 빌리, 색소폰을 불 땐
개구리 우는 소리나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어. 거야, 색소폰 소리가 더 크니까.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자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나 다콘테이의 부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사랑에 너무나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사랑의 행각을 구안하면서 아무 시간이나 아무 장소에서나 사랑을 하곤 했다. 결혼식을 한 후 그들은 대서양처 스튜어디스들이 자고 있을 때 비행기 기내의 화장실을 힘겹게 걸어 잠갔다. 네나. 릴리. 그리고 기쁘다기보다는 우스워 죽겠다고 하면서 사랑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결혼하고 24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네나 다콘테가 임신 2개월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일부를 마칩니다.